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기아고요. 오늘 주가가 또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11만 5천 원을 장중에 이제 이탈을 했고요. 이러면은 하단이 조금 더 열린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단기 관점으로는 그 하단 라인이 열리면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일단 현대차도 오늘 음봉이 나왔죠. 현대차는 아직 박스 구간을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 근데 현대차도 이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하단 라인까지는 붙이는 음봉을 조금 더 보여줄 확률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지금 하단 추세 라인에 딱 맞는 구간이 오늘 이제 이 종가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주고 양봉을 보여주면은 한턴 정도는 그 시간을 좀벌수 있긴 해요. 근데 기아는 지금 가격 라인을 위에 라인을 이미 그냥 깨고 윗구간과 아래 구간이잖아요. 위에 구간 깨고 그다음에 여기에 중단 라인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이게 11만 5천 원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가격의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구간에. 그러면 여기를 버텨주면은 어쨌든 바로 다음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는 여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가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되고요. 여기 저항을 뚫고 올라가도 또 윗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원래 이제 머물던 12만원 위에 가격까지 올라가는 난이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 더 올라간다.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오히려 이러면은 그냥 갭구간을 그냥 메꾸러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갭이 좀 열려 있는 게 찜찜하긴 한데 10만 6천 원, 7천 원? 네. 여기거든요.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까지는 일단은 음봉을 하나 더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도 11만 5천 원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나와줬고 오늘 특히나 양매도거든요. 키움 매수도 들어와줬고. 그리고 기아가 이렇게 가격 라인을 이탈하는 그, 가장 좀 이탈하게 만든 뭐 장본인? 제가 볼 때는 삼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현대 기아가 강할 때는 반도체에 움직이는 종목이 하이닉스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저 PBR. 이런 애들이 같이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이닉스도 지금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 삼전까지 붙어버리니까, 물론 삼전 오늘 조정에 넣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붙어버리면 현대 기아의 포지션이 조금은 애매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도가 이전보다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방어를 할 때도 굳이 현대 기아를 꺼내오지 않아도 어차피 삼전이 지금 모멘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갖다 쓰면은 훨씬 더 쉽게 방어가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지금 이제 기아 주가 움직임을 좀 약세로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하면은 찍을 가격을 빠르게 찍는 게더 낫긴 합니다. 갭 구간까지도 그냥 빨리 찍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기아 주주 분들도 11만 원까지는 음봉이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겠구나. 지금 음봉이 4개가 나왔는데 요즘 대형주들 음봉 4개 잘안 보여주거든요. 웬만하면은 음봉 3개 보여주고 반등인데 이게 음봉이 4개나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가격을 좀 밀겠다라는 그 시그널을 좀 보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지금 2차전지가 잘 버티고 있거든요. 바이오도 지금 약간 좀 커버 형태로 올라와 주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쪽이 좀더 주도권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때 그냥 어차피 주도권 뺏긴 마당에 빨리 하단 라인 찍을 거 찍고, 그 다음에 저점 라인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횡보, 그 다음에 반등 추세, 요거를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에서 지금 이게 저점 라인을 똑같이 해서 또 맞춰버리거나 깨버리면 이미 뭐 전주점까지 오기도 했지만, 이러면 흐름이 조금 루즈해진다라고 보긴 해야 돼요. 얘가 흐름이 유지가 되려면 이 라인을 유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양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점 라인을 윗라인까지 맞춰버리고. 그게 일단은 지금은 좀 무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이전보다는 조금 더긴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평단 뭐, 여기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뭐 단기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제가 가격 올라가는 계속 중요하게 115,000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비중이 너무 과하다 하면 대응을 좀 얼추 하셨을 것 같고, 대응 안 하신 분들은 일단 저점 라인을 찍고 그 다음에 가격 반등을 어디까지 주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기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도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다음 주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주도업종이 한번 늘 돌고 돌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하시면 저희 종목 같이 한번 매매해보시는 거 저는 다시 한번 또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최대한으로 좀 수익을 챙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 뭐 한두 개 밀린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요. 어차피 매매할 종목들은 계속 나와주니까 그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수익 챙겨야겠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